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핑계파랑 파랑입니다. 오늘은 교차 확률 효과 모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멀티레벨 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수준이 뭐 상위, 중위, 하위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계층적인 구조를 이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경기도, 수원시, 뭐 영통구 이런 식으로 각각 상위 레벨이 중위 레벨을 포함하고 중위 레벨이 하위 레벨을 포함하는 이런 계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크로스드 랜덤 임팩트 모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상위 레벨이 반드시 하위 레벨 전부를 이제 포함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뭐 대학교에서 이제 어느 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뭐 그 학과 수업만 듣지 않잖아요. 뭐 복수 전공을 하든 뭐 약간 청강을 하든 뭘 하든 다른 학과 수업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뭔가 어느 하나의 뭐 상위 레벨을 반드시 하위 레벨을 다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럴 때 이제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텍스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자, VIQ라는 독립 변수가 어테인이라는 뭐 종속 변수의 영향 미치는데, 자, M1, M2가 상위 뭐 레벨, 뭐 하위 레벨 이런 식으로 PID랑 SID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자, 크로스드 이펙트를 이제 도출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분석을 수행한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자, 크로스드 랜덤 임팩트 모델 이런 식으로 스페시파이드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VRQ가 어테인에 미친 영향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를 걸었다. 그러니까 상위 레벨이랑 하위 레벨을 동시에 컨스트레인트 제약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반드시 어떤 계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교차 확률 효과 모형을 추정할 수가 있음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